안녕하세요. 고다이반입니다. 지난번에 진행한 미션에서 제가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병사 한 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그와 같은 실수로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사태는 피하도록 하죠. 지금 보급품 미션 딱 적절한 시기에 올라왔어요. 5밖에 없는 시점인데 큰일 나기 전에 획득을 해주고 이것이 먼저 완료됐네요. 일단 새로운 연구. 통신을 열었기 때문에 저항군과 접촉을 할 수 있게 될 텐데 활동을 조직하려는 목적으로 라디오 기반의 통신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생각은 다양한 기술과 자원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외계인들은 전파를 숨기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울 겁니다. 중앙 허브로 이용해 전 세계 저항군 기지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항군과 새롭게 접촉할 때마다 저항군 활동을 전체로 조직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겁니다. 저항군 통신, 저항군 라디오 접촉 가능. 저항군 통신 시설은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지역의 수를 늘려줍니다. 기술자를 배치하면 더 많이 가능할 거라고 얘기했고 지금 단계에서 전자기 무기가 사실 잠시만 아닌가? 아 이거 다음 단계 무기 연구였죠. 지금은 외계 생물학 위에서부터 계속. Valuable applications stemming from this technology. I'll have a report assembled as soon as the research is complete. 그러면은 지금 기술자가 한 명밖에 없죠. 처리를 하려면 필요하고 바쁨. 하. 예, 그러면 지금 당장 이거 뭐 할 거 없고요. 나가 what? 아, 순간 말을 안 들었어요. 방금 서아프리카와 접촉하기가 We can now work to establish contact with local resistance groups operating out of regions around the globe. Once we've collected sufficient intel to make contact, we'll need to scan the target region for the operative signal. 접촉하려면 정보가 필요하다. 통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접촉할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나? 일단 지금 새롭게 생겨난 거 읽은 다음에 이 하루밖에 안 남은 거 무조건 할 것 같은데 혹시 모르죠? 그러니까 65 들어온다는 게 있는데 이 돈이 더 추가로 수입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이거를 획득하면은 지금 당장 제가 정보 60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소모하는 건가? 직접 해볼 때까지는 어차피 더 결정하고 말 게 없네요. 그러면 먼저 이런 throughout the globe who are willing to share their knowledge of Advent's operations. The aliens are actively pursuing them. It will be up to you to ensure the safety of our operatives, commander. Good luck. 닥터 크린스타인 켈린 과학자 그리고 108 정보. 일단 지금 무시한다고 끝나 예 없어지는 거 아니죠. 보자. 어라? 카메라는 여기를 보여 주었는데 왜 하. 왜 특별 임무라고 이렇게 아이콘이 뜨지 않네요. 지금 하루 남았는데 얼마 시간이 있는지 말해 주지 않을라나? 하루도 아니죠. 지금 이 상황에선 이거는 찍고 들어가고 싶어요. 제발 누르는 순간 취소됐다고 말하지 않길. Commander, we have a mission available that's reliant on time-sensitive information. We can always finish our scans later, but failing to take on this mission could have serious repercussions for the resistance movement. 오케이, 이거는 딱 보아도 당장 제가 처리해야 되는 미션으로 보입니다. 스캔은 언제든지 마칠 수 있다는 거 제가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 했던 생방송에서도 전혀 기억나는 거 없고요.
들어간 적도 없는 부분일 거고, 그러니까 어떤 미션이 떠올랐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사라지기나 하는지, 이거 말만 들어보면은 한 번 뜬 거는 제가 처리할 때까지는 계속 남아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What? 지금 무시를 했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시간이 아예 지나가지도 않은 건가? 데멧. 근데 실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정말 최대한의 효율성을 갖고서 진행을 하려면은 일정 시간을 보내면서 급한 것도 조금은 미룰 수가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시간 하나도 지나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아, 그만, 제한 시간 알려주지 않다니. 아, 정말이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제가 이런 거 신경 써야 할까요? 정보가 없다는 것 때문에 제가 도박을 할 수 없는 시점이죠. 도박을 해야 되는데 초반에 지금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놓쳤다가는 어떤 후폭풍이 만들어질지 모르니까. 오케이, 당신들 말대로 그냥 일단 들어가죠. 별로 설마 한두 시간 만에 사라지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더 강한데, 상식적으로는 저거 보급품 완료될 때까지 내버려 둬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번에는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연막탄, 아, 성광탄을 갖고 있죠. 네, 반경 내 적을 혼란시키고 방해합니다. 이거 제대로 이용을 해보려고 하고요. 잠시만, 상병, 아, 상병 데려. 근데 아직도 난이도는 쉬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난번 미션에서 한 명 사망했으니까, 예, 신병 키우겠다고 데려갈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무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 생겨났었죠. 주워 먹었는데, 편집. 오케이, 갖고 있던 게 프리 인스턴트 킬. 공격이 적중하면 목표물의 남은 HP에 상관없이 10% 확률로 즉시 처치. 치명타율 10%, 인스턴트 킬 10% 증가. 근데 많이 쏠 수 있는 캐릭터가 가지면 좋은 거죠. 스나이퍼 같은 경우엔 딱 한 번 쏘고 나서 끝나는 거다 보니까. 근데 공격 명령을 한, 그러니까 스킬 나중에 가면은, 물론 이 업그레이드가 게임의 중반 후반까지도 가치가 있는 것일지는 전혀 장담할 수 없지만, 아, 미래를 생각하는 건 무의미하다 지금 단계에선. 예, 그냥. 게다가 공격이 적중해야 된다는 얘기 또한 명중률이 높은 사람에게 끼워주면 좋다는 거죠. 나중에 스킬 같은 걸 통해서 여러 차례 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걔네들한테 주는 게 가장 이득이겠죠, 이 업그레이드. 지금은 명중률 높은 걸로 가고요. 그럼 체력 회복 신병에게 주자. 너는 너무 뒤로 빠져나왔네. 이 직업군 자체가 수류탄을 두 개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수류탄을 멀리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너가 섬광. 저격병이 체력 회복 갖고 다녀. 근데 혼자 그냥 멀리 지난번처럼 지내게 될 거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다른 거 건드릴 거 없고요. 시작을 하죠.
그나마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금방 가고 끝난 다음에도 금방 오겠어요. We're moving in to neutralize any alien forces protecting the transport vehicle. Lock down the AO and secure the target package. 부상당한 병사가 충격을 받을 경우 아, come on. Damn it. 목표물 아이콘이 적의 이동 거리 다 읽기도 전에 사라지고 있어요. 저런 팁들 정말 중요한데 저에겐. 15, we have a confirmed location for the VIP. Move to rendezvous. Eliminate all hostile contacts. 턴 제한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아, damn it. 막상 빼내는 거리는 가깝네요. 가까워요. 다행이네요. 일단 일반인 뭐야 저거? 비둘기? 예, 비둘기. No need to ask twice. We've got an enemy squad here. Okay, 섹토이드. 이제 섹토이드가 한 명밖에 없을 거다는 단정을 못 하게 되었죠. 지난번 미션에서 쉬움 난이도도 두 명이나 있을 수가 있고. Go, go, go. 차라리 제 쪽으로 올라와 주면 좋겠는데 엄폐 위치가 빨간색이 저희 안쪽까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확인을 했던 부분이죠. 여전히 엄폐가 될 수 있는 위치이고. 더블 타임. 올라와라. 발자국 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네요. 어, 카메라가 아예 안, 어라 움직이는 걸 왜 안 보여줬지? 어디로 갔는지 아예 확인도 못해. 지금 키보드가 한글로 맞춰진 상태에서 QE 카메라 회전을 시키려고 하니까 게임이 최소화가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뭔가 놓쳐버린 부분은 없으니까 정지된 상태에서 바로 다시 들어가죠. 희한한 문제예요. 어쨌거나 지금 이쪽으로 이동한 게 섹토이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크게 많이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스나이퍼. 근데 얘도 탈출을 시키긴 해야 된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끊임없이 적들이 등장을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 아 참 속도가 중요한 건 확실해 보이는데 일단 오른쪽에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네. 이번 턴에 싸우지 말고 주변에 얼마나 적들이 있는가 지금 확인을 해봅시다. 고객님이 올라가서 왼쪽 여기 더 밝혀주고 이 정도라면은 지금 상황에선 인트라노스님이 이쪽에서 예, 들어가도 될 걸로 보이고. 오케이 여전히 얘네 둘밖에 안 보이네요. 좋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잭스턴님께서는 쟤네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여간 귀찮아지는 게 아닌데. Designated position. Okay, 이제 다 경계. Overwatch, I'm wide. Damn it. 그나마 다 같이 쏘면은 한 번에 제 둘은 제거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서
아직도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더 많이 발... 와우. 잠시만. 수류탄을 먼저 쟤네 네 명에게 먹인 다음에 나머지가 발동되도록 하는 게 어쩌면 저에게 승률을 가장 높이는... 쟤네들이 이동하지 않는다면, 이동하지 않는다면 수류탄 얼마나 거리가 좋지? 오케이. 다음 턴에, 다음 턴에 이거 시작할 수 있겠다. 쟤네가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긴장되네요 지금. 아, 욕심부린. 근데 가장 게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너 성광탄 있고, 오케이. 경계 딴 거 좀 좀 더 좋은 위치 뭐 없나? 애들이 왼쪽에 있는 애들 발견하고 나면은 이쪽으로 숨으려고 할 거고, 그때 여전히 옆을 칠 수가 있는 코닉님이 여기로 간다면, 그리고 적들이 더 있다면은, 예, 이미 알고 있다는 거 좋은 거고요. 자행 상태에서 보자. 오케이. 더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얘네가 다겠다. 지금 상황에선 얘네가 다겠다. 자, 아무도 움직이지만 않으면, 오케이. 명중률 더 높일 수 있는 각도를 찾아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스나이퍼가 사거리가 멀어질수록 명중률이 높아진다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때 스킬을 내가 잘못 기억하나? 스킬 하나 찍고 나면은 특별히 스킬에 대해서 뭐 알려주는 거 없지. 아, 여기서 오케이. 거리가 멀수록 좋아진다는 게 없네요. 오케이. 왜 움직이는 거 안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지금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건가? No? 다들 come on. 쟤네 둘 정말 이제 이쪽으로 움직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지금 시점에서는 저 네 명을 처리하는 게 최우선일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너는 경계 해두어서 쏠 준비하고, 차라리 여기로 옮겨 놓을 거 그랬나 스나이퍼를. 근데 지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은지, 스나이퍼가 여기, 아 진짜 스나이퍼 하지 말걸. 경계 여기로 온 다음, 다음 턴에 발동시킬 걸 그랬어요. 근데 또 장애물 이거 딱 봐도 여기서 얘네들은 못 맞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확인해야 된다. What? 아, 내가 발... What? God damn it. 빨간색 없었잖아. 아, 근데 적들 제가 못 보고 있으면 빨간색이 있다는 것 또한 제가 모르죠. 아, 정말 싫다. 정말 싫다. 치명타 한 방. 치명타 한 방. God damn it. Come on, focus. Yeah. God damn. 오케이. 일단 그냥 최대한 빠르게 적들 제거가 최우선. 누구부터? 지금 승률 이미 다 살아남고서 이기는 거는 이미 빵프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00% 한 명 일단 죽일 수 있는 것부터 가자. 아, 노란색 있었네 너. 근데 아, come on. 물론 차가 폭발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지금 노출돼 있나? 아, 솔직히 이게 나을지도. 확실하게 누군가 죽이는 걸로 가는 게 오케이. 이제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얘가 지금 떡하니. 아, 칼 못 휘두르네요. 방벽. 어? What? 칼이 What? 오케이. 휘두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엄폐가 됩니다. Yes. 지금 이쪽에 더 뭔가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이게 가장 좋은. 엄폐되어 있는 적을 상대로 근접 공격이 명중률이 어떨지가 궁금하긴 한데, 뭐 지금 시점에서는 시체 부활 같은 거나 하라. 어? Shit! 아, come on! God damn it! 오케이, 일단 마법 썼다, 마법. 제가 예상할 수 있었던 여러 상황 중에서 그나마 나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당하면 최선인데,
그나마 나은 거지 지금 이거. 그나마. 그리고 모두에게 지금 방금 공격한 섹토이드를 제외하고는 엄폐가 다 되어 있고. 주사위 매번 주사위의 신, 주사위 운명, 확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 예스, 예스, 예스. 오케이. 일단 너가 후. 너는 당연히 아니고 제도부. 갓댐. 오케이. 일단 앞에 있는 녀석 귀찮죠? 얘를 노리면서 엄폐할 수 있는 위치가 100% 있습니다. 일단 제가 방금 진급한 바데빈님께서 활약을 해주셔야 돼요. 한 방에 죽여야 됩니다. 앞에 있는 녀석. 제발. 4 데미지 들어가야 됩니다. 4, 4, 4. 제발. 얘도 노엄폐네. 아. 어차피 못 죽... 예스! 81! 오케이. 후. 그러면 이제 수류탄을 이용해서 섹토이드 엄폐물 제거를 하고 무조건 두 칸은 이동해야 되니까 이번 턴에. 아 근데 쟤 엄청 멀리 있네. 짜증나게. 얘는 얘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완전 엄폐라. 아 근데 열 칸 잠깐만 계산을 하고 갈 걸. 계산은 하고 갈 걸. 하나 둘. 잠깐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적의 움직임 볼 수 팁을 못 읽으니까 아까 움직임 볼 수 있다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No! What? God! What? FFF 하... 이 시점에선 얘를 지금 얘 잡고서 섹토이드 두 명이 쓸데없는 거 정신지배나 공포의 질림 같은 걸로 자기 턴 낭비하길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주셔야 돼요. 아 그나마 이젠 AI가 좀 바보같이만 행동해주길. 그럴 리가 없겠죠? 갔습니다 저분. 정말 싫다. 마법 애니메이션, 마법 애니메이션. 예스! 예스! 하지만 아직 한 명 남았죠? 아직 한 명 남았어요. 아 죽었다. 아니면 어? 멀리. 오케이 오케이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측면을 노릴 수 있는 상황. 아 근데 얘가 예스 공포 질림 났고 잘했어. 헤이 맞췄네. 그리고 시체 떨어진 걸로 물리 엔진이 적용이 되었는데 실제로 죽은 위치가 저 위였다 보니까 저기서 부활하는 묘한 좀 바보 같은 상황 만들어졌고. 아 얘를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데미지가 나오나. 나, 이제 노원패는 만들 수 있는데 도망가는 건 지금 시점에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죽이는 게 맞는데. God damn it, 이거 상황 봐라. 치명타 들어가면 돼요. 치명 들어갈 리가 없지. 아 죽이. Damn. 오케이 일단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있다. 네가. 아 미치겠네. 너 성광탄밖에 없지. 예, 왼쪽에 있는 애 갖고 뭐 좀 돌진 거리. 오. 오케이. 나이스. 예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좀비로부터 멀어졌으니까 근방에 공격당할 일 없고. 어 죽이니까 공포 사라짐도 있네. 이제 네가 명중률 봐라. 이럴 때는 경계하는 게 낫겠다. 재장전하고 턴 다 있지? 예스. 얘는 무시하고. 아 come on. Come on. 안 죽은 게 어디예요? 하.
What? 아, 경계니까. 오케이, 오케이. 순간 적이 공격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 턴 끝. 오케이, 오케이. 이제 어쩐다, 어쩐다. 일단 지금 일단 이게 아 이제 명중률 충분하지 않아. 뭐가 문제입니까 너? 각도? 그냥 모든 게 다 최선. 그러면 위에 특히나 적들 더 생겨났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여기 완전 엄폐니까 얘가 여기서 얼마나 측면이 있나? 얘 이종 각도가 아 근데 좀만 왼쪽으로 오면은 풀리기도 하겠구나. 지금은 이게 낫다. 오케이. 똑같죠? 어, 땡큐. 땡큐. 오케이. 그다음. 아, 진짜 다 형편없네. 다 형편없네. 술탄, 잠시만. 너희들 위치. 일반 병사들 4명. 술탄 4명. 예스. 예스. 근데 설마 4 다? 설마? 지금 상황에선 제가 기대할 수... 제발 주사 확률의 신 확률의 신 하하 예스 예스 오케이 그러면은 섹토이드 플러스 제 지금 누가 남았죠? 너 혼자 오케이 아직 너 있고 네가 아 저거 왜 엄폐 안 사라졌대? 돌진에서 칼 휘두를 수 있는 거리 아니고 그러면은 적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예 지금 뭐 좋은 거리도 그냥 칼 예 이게 그냥 최선입니다. 적이 더 없길 기대하는 걸로 제발. 아 근데 얘 차라리 이게 나을지도. 적의 레이저 공격으로 치명타만 안 들어오면은 얘만 지금 확실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체력이니까요. 나머지는 그냥 공격으로 다 죽을 수 있고. 아, 원거리전 해야 되냐 아니면은 일단 재장전하자. 경계를 해야 되냐. 근데 어라? 명중률이 방금 떨어졌죠? 왜 그러지? 다음번에 이거 살아남는다면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냥 아 권총밖에 못 쓰지. 근데 한 턴밖에 없으니까 그냥 맞추기라도 했네. 그다음 모두 다 엄폐돼 있는 상황. 오케이 정신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거. 아 아마도 what 쏠 수 뭐 순간 쏠 수 있는 줄 알고 정신 집에 당한다고 바로 쏘는 건지. 얘 노엄폐로 아 노엄폐로 예스 쏠 수 있다. 근데 한 방에 죽을 체력이 아니니까 누군간 더 술탄 더 이상 없지. God damn. 확률입니다. 확률. 모든 게 지금 남은 건 이번 턴 내 아, 예, 스나이퍼가 못 쏠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이번에 죽인다라는 생각으로 쟤를 죽인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게 아, 근데 한 명 지금 한 명도 안 죽이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조명 섬광탄 쓰면은 방해를 한다고 했으니까 잘하면. 근데 너가 일단 모두 좀 damn it. 엄폐라도 제거할 수 있으면 얘가 그냥 술탄만 있었어도 아 damn. 오케이 일단 성광탄으로 정신 지배를 풀 수 있는지. 근데 얘가 여기로 가서 정신 지배를 풀면은 그냥 측면 공격 받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죽이는 거에 집중하는 게 나을 수가. 네가 쏘는 게 일단 측면에서 치명타 뜨길 바라면서 그냥 죽이길 바라는 게 최선이겠어요. 모두 다 지금 살리겠다고 작정했습니다. What? 엄폐야? 말... 하... 니 한 칸 그냥 안으로 들어갔... 너 그래도 엄폐였겠구나. 각도만 좋은 것... 아이고야... What? 헤이, 맞췄어요. 하... 지금 상황에선 여기로 간 다음에 조명탄으로 정신지배가 풀리길 바라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길 바라고. 오케이. 선택이 많지 않아요. 제발. 오! 방금 노란색 떴던
What? 잠시. 방금 노란. Yes, yes, yes. 근데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오케이, 오케이. 이제 가장 큰 아 얘가 수류탄이다. 너 명중률 어차피 안 나오지. 수류탄으로 제거해 그냥. 어차피 회수할 수 있는 무기도 없겠다. 백 일단 중앙 정중앙. 왠지 3, 4 데미지 들어가는 것도 왠 그 전혀 증거 없지만 중간에 딱 뭐라? 예 중간에 가까울수록 근데 어차피 무조건 중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아, 벽에 튕겨서 던지는 것도 불가능. 이렇게 최소 엄폐물은 제거할 수가 있죠. 예 엄폐물 제거해서 이걸로 안 죽을 수는 없겠다만 아, 혹시 또 맛이 오케이 죽였다. 아 죽였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적들이 더 등장할 수 있어요. 턴 제한이 있는 미션이라면 더욱더 그냥 최대한 빠르게 등장하고 나서 바로 쏘진 않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그냥 이제 갑시다. 살아남았어 다. 살아남았어. 와. 주사위가 저의 편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적들이 못 맞췄다는 거 막 이런 식으로 아, 적의 AI가 그냥 좀 바보같이 했다는 거 어느 쪽이었든 설마 풀리게 하는 순간 적 중원이 더 What? 예 등장하거나 하진 않겠죠. 그리고 해킹 전문가가 있어야 됐다. 특수병 아 근데 잠시만 적이 없다라는 시점이었으면은 피해를 도전할 걸. 실패해도 됐으니까. 방금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방금 전에 해킹을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해킹을 통해서 주는 보너스들이 이 미션 내 보너스가 아니라 그 바깥에 막 연구 속도 향상 막 뭔가 그런 식으로 왜 내가 안 읽었지? 그러니까 지레짐작 아 이런 이 버릇 아직도 이거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지레짐작하는 거 없애야 됩니다. 정말로. 당연히 미션 내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클릭을 바로 해버렸는데 클릭하는 순간 어라? 뭔가 보급을 많이 얻는다거나 막 그런 식의 이거 외부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참나. 그러면은 그게 실패했을 때 외부의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는 이 미션 바깥의 페널티가 주어질 수도 있는 거여서 제가 안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하고 제가 넘어간 거 아 왜 이러냐 아까 전 오른쪽 클릭한 것도 정말 멍청한 짓이었고 오케이 적 온다 알아 오케이 다행히도 이 예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겠다 등장을 하고 나서 한 턴은 그냥 위치 잡기 뭐 이 정도로 끝나니까 아마도 그러길 그냥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막 헬기 뭐 타려고 딱 하는 순간 저기 딱 등장해가지고 한 명 딱 죽이게 만든다면은 Alt+F4가 매우 매력적으로 들리는데 게임이 망해서가 아니라 기분이 나빠서 일단 VIP 탈출 시키죠. 그리고 해킹을 하고 나서 발동되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왠지. 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확인을 할 걸 그랬나? 근데 물론 세 턴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까지 기다릴 시간도 많지 않았겠지만 병사들이 다 이쪽 앞까지 오게 해서 탈출 준비한 다음에 해킹해서 이제는 VIP 빼냈다면은 좀 더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탈출하고 있는 상황 아니니까 너희들 그냥 가만히 있을 거고 턴 끝내기가 근데 VIP는 빼고 갈 거 그랬나? 이렇게 경계 같은 거 하지 않으면 우후. 오케이. 이번 턴 내에 다 빠질 수 있다고 해. Oh my god. 여기 딱 숨었는데 저 공격 받고서 죽어버린다면 아 이렇게 되면은 탈출이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VIP는 빼고 나머지 애들은 경계 같은 걸로 최소한 접근하는 건 막읍시다.
명중률 높일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는 걸 일절 차단을 하죠. 야, 얘도 어차피 그 탈출은 무입. 근데 어차피 저격총 권총으로 맞추긴 했으니까 권총 경계도 나쁘지 않을지도. 다 살아 돌아가는 거에 집중하냐, 아니면 일단은 야, 실제로 그냥 나머지 다 탈출시키는 게 나을지도. 한 명이 그냥 살아남길 바라면서. 설마 세 명 다 쏴야 될 거고 그 중에 죽이는 수가 만들어지겠어요? 예, 지금 거리 보니까 예, 지금 탈출이 다 났다. 경계보다는 물론 경험치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된다지만 예, 지금 도무지 아닌가? 어차피 탈출 못할 거라면 일단 세 명 다 경 체력은 너 체력 없는 애구나. 예, 체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체력이 가득 한 대도 안 맞았으면은 경기하면서 한 대 치명타 아니면은 맞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체력이 가득 남아 있는 애만이 지금 한 칸 모자란 거니까. 뭐라? 투명 줄을 연구했나? 오케이, 모두 다 탈출이라는 모드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어요. 총 소총에 달려 있는 그 조명, 그게 바닥을 향하고 있다는 것만 이런 게 다 애니메이션 돼 있다는 게 참 괜찮네요. 어우 쉣. 이거 바닥 무너져 가지고 떨어뜨리기만 해봐. 아 다행이다. 진짜 그랬으면은 What? 경계했어? 그리고 걸렸어? 오 바닥 무너지는 거 봐라. 심장 진짜. 심장마비 걸리겠네. 그리고 증오는 3명까지가 딱 끝이다라고 하는 게 있네요. 오케이, 이거 명심을 합시다. 일과 같은 미션이 있으면 증원된 것까지 처치를 해서 미션 내에 올 수 있는, 아니면은 이제 3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원래 10명에서 13명으로 그냥 증가된 걸 보여주고 살아남았다를 보여주는 걸지도. 끊임없이 몰려올 수 있는 건데 예, 그 가능성 또한 염두할 수밖에 없네요. 성능 시험장의 실험 프로젝트는 여러 차례 수행할 수 있으며 매번 다르지만 동일하게 강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 증가. 미소 다 짓고 있을만 하죠. 잭스터님, 바데빈님, 인트란스님, 코닝님 모두 멋지게 활약을 해주었습니다. 뭔가 병사들의 실수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확률 이 저의 편이었다는 얘기죠. 다시 저런, 일단 진급을 했습니다. 저격병 보자. 적에게 공격당하면 턴마다 한 번씩 권총으로 자동 반격. 나중에 권총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게 어쩌면 강력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엑스컴 1 때도 그렇고 스나이퍼 같은 경우에는 예, 웬만해서는 스나이퍼라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죠. 확인은 하고. 경계 능력처럼 원거리 경계도 기본 조준 페널티를 받습니다. 거리에 따라 더 늘어나는 분대 시야 조준 페널티도 받습니다. What? 이거 오케이, 경계 시 분대 시야가 적용된다. 예. 가지고 신병 바데빈님께선 스나이퍼로 가셨군요. 그러면 예, 처음 예, 스킬 찍을 거 없지. 무조건 분대 시야. 새로운 과학자. 왜 머리를 크리스틴 켈. 유행하고 있는 패션인가 봐요. 다들 머리를 108 정보 또한 앞으로 the ongoing stress of combat can shake up even the best of our soldiers. As long as we keep them healthy, I'm sure they'll recover given time.
제가 정보를 획득하려고 따로 시간을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겠죠. 의지가 감소된 병사가 피해를 입지 않고 전투 임무를 완료할 경우 의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지에서 쉬면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방법이 맞지 않고서 완료하면은 회복할 수 있다는 거겠죠. 25% 감소. 확실히 그런 건지 알아봅시다. 보자. 충격받음, 중상. 그러니까 충격받음이라는 게 중상이 없어지고 나서 남아있을지 말지가 관건인데, 방금 얘기를 통해서는 무조건 전투 나가서 맞지 않아야지만 풀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빼고 있는 건지 몰라도, 글쎄요. Research is proceeding as planned, Commander. 오케이, 연구는 그렇고, 실제로 다시 한번 기록 보관소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나 보자. 없어요. 그러면은 보급품 마저 획득하러 가죠. What? 최근 성공 이후 동아리 5일간 신병. 오케이. 근데 예, 보급품 먼저. 지금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뭔가 만들고 말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으니까. Strategic resource located. 하. 생각보다 아무런 근거 없는 생각이었지만 생각보다 많이 얻지 못한 것 같아요. 여기 가서 정보를 더 획득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예, 신병 더 얻으려고 하죠. 지금 부상당한 사람들도 있어서 많이 챙겨두면 좋죠. 물론 바로 그러니까 수입 한 달 수입을 한 달인지 아닌지 이거 생방송 했을 때도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으로 기억하는데 수입을 증가시켜 줄 수 있으면 좋죠. 지금 접촉해야지만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냥 하는 거는 어떤 제한도 없는 것 같으니까 접촉부터 마침 잘 됐습니다. 제가 105 정보 얻으면서 60에서 이제 이 필요한 거 넘어섰고요. 그러면은 지금 6, 8일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예, 보호품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거 하는 게 나왔은 예 맞네요. Setting course for the West African sector. Commander, using intel collected so far, we've managed to locate a resistance cell operating out of this region. It'll take us some time to scan for their exact position, though. 그리고 이게 사라지는지 버려진 식민지 이것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Attempting to establish local regional contact.